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의 구분이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조금씩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MBC 게임 스타리그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 이제 견고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좀 더 재미있어지고 발전되는 그런 MBC 게임 스타리그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게임 스타리그 이번에 유예를 맺어보면 저번 리그 때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최하도 MBC 스타리그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 하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다 대박나서 게임 쪽 문화가 더 많은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MBC 게임 스타리그 2차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1차 대회는 제가 없어서 아마 빛이 안 난 것 같고요. 2차 대회는 마음껏 빛내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 MBC 게임 스타리그도 많이 떴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해서 많이 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새롭게 발전되는 MBC 스타리그. 네, MBC 두 번째 스타리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MBC 게임 2차 스타리그 파이팅! 파이팅! MBC 게임 2차 스타리그 꼭 잘 되세요. 파이팅! MBC 게임 2차 스타리그 파이팅! 파이팅! MBC 게임 2차 스타리그는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새로워진 방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선전인데도 이 많은 팬들이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을 해줬습니다. 선수들 역시 이 진행 방식이 바뀐 점에 대해서 많이 긴장들을 하고 있고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현장의 예선 현장 어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어쨌든 예선장 분위기는 그 뭐 시험 보러 오는 시험장 분위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네. 뭐 경력이 오래됐던 그 경력이 짧던 프로게이머 경력이요. 예, 모든 선수들이 제가 그러니까 예선 때 진행을 했었는데 예선에 그 선수들의 경기 이제 매치별로 선수들을 가서 호명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 떨려 막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예선장의 분위기는 정말 치열했고 그다음에 긴박하게 좀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죠. 네. 예선전을 이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희비가 엇갈린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 선수들 네. 참 많았죠. 뭐 임유한 선수 떨어진 거 하나만으로도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네.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의 위상이 참 드높아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어제 뭐 팬분들 보면은 무슨 시장 바닥에 온 것처럼 바글바글 하셨거든요. 자, 2003 MBC 게임 스타리그의 컨셉이 시장 바닥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로서 더욱더 규모 있는 대회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16강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12명의 선수, 메이저리그의 16강 선수 가운데는 12명의 선수가 이제 차기 대회죠. 3차 시즌까지 그대로 진출하는 행운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 하위 4명의 선수가 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접전도 함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은 24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4명밖에, 그러니까 이 16강에서 4명의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고 마이너리그 24강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4명의 선수가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교체가 되는 그런 메이저와 마이너 시스템, 이원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예. 4명밖에 진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낮은 확률이다라는 것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볼멘 소리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16강 진출자들의 차기 그 스타리그에 진출할 만한 확률을 좀 개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 16강 진출자들의 그 스타리그 진출 확률은 그 확률로 따지면 한 75% 정도, 75% 정도가 되고 마이너리그에 진출 선수들이 그 차기 스타리그에 진출할 확률은 24명 중에 4명이니까 한 17%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이너리그에서의 어떤 그 치열함,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회 구성만 보더라도 앞으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네. 바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리그 1위부터 8위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 메이저리그 승자 결정전 승자 4명이 또 진출하겠고요. 마이너리그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차기 리그부터는 합류가 되면서 예. 이제 새로운 메이저리그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는 메이저리그 시드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승자 결정전
그러니까 1위부터 8위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결어서 그 중에서 승자 4명은 남고 그 다음에 패자 4명은 마이너리그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빈자리는 마이너리그 상위 4명이 지금 그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4자리를 채우게 되니까 메이저리그는 최종 16명이 다시 한번 겨루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내려온 패자 4명,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5위에서 8위까지의 선수들 4명은 마이너리그 시드를 받게 되는 셈이니까 네. 네, 남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 16명은 다시 오프라인 예선을 통해서 16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총 24명의 선수가 마이너리그를 구성을 해서 또 경기를 펼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전체 구성을 하게 되는 이번 MBC 게임스타리그의 2차 시즌 예선 96강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96강에서 네. 아쉽게 임요한 선수가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 선수가 다시 2003 MBC 게임스타리그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차기 3차 시즌에 마이너리그 16명의 이 선수를 뽑는데 그 예선을 통과해서 마이너리그에 합류를 해야 되고 3개월 뒤가 되겠죠. 그렇죠. 그 3개월 뒤에 마이너리그 3개월 시즌 동안에 1위부터 4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 뒤에 가서 그러니까 총 6개월 뒤에 이 16강, 메이저리그 16강 안에 포함이 되면서 2003 MBC 게임 한 4차 시즌에서나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만 보더라도 또 이렇게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치열한 예선전 경기 임요환 선수의 경기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선수들이 이번 구성에 정말 혼을 다해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멋진 명경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예선 48강에서 만난 그 네. 최연성 선수와 성학순 선수의 경기입니다. 최연성 선수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참 이름이 높았거든요. 예, 헌데 오리온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임요환 선수의 전략을 배워서 그런지 뭐 차기 뭐 임요환의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 최연성 선수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네. 성학순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가에스 이렇게 뮤탈이 유행하던 시절에 저글링 스콜지로 참 명망이 높았던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뭐 테란 킬러로서 뭐 자리 잡음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번 예선에서 프로토스엔 참 약하다고 생각이 됐던 성학순 선수가 송병석 선수를 이겼다는 거, 예, 그만큼 단점 많이 보완하고 나왔다는 거겠죠. 네. 자, 각 선수들 어떤 기량을 떨쳤는지 이제 경기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이 예선전의 분위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임요환 선수는 비록 탈락이 됐지만 앞서서 보신 박용우 선수는 또 다시 한번 이 상승세를 타면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팀의 각 팀별로 구단별로 몇 명의 선수 어떤 선수들이 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들어왔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학승 선수와 이제 최연성 선수가 이번에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최연성 선수의 또 경기를 또 준비를 한 이유가 예, 임요환 선수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예, 어떤 그 임요환 선수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최연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네. 위함이고 또 팀별 그리고 이제 종족별로 이제 진출한 선수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테란이 11명, 김현진, 한승혁, 베르트랑, 나도현 선수, 김정민 선수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서지훈 선수, 그다음에 이병민, 오상봉, 최연성 선수와 같은 신인 선수들, 그다음에 최인규 선수의 오랜만에 지금 예, 진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4명, 예, 조병호, 김환중, 박용우, 김성재 선수가 지금 진출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저그 9명, 홍진호, 주진철, 변은종, 강도경, 장진수, 이재양 선수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네. 나경고 선수, 박성준 선수와 심소명 선수와 같은 신인이 지금 진출을 하게 됐네요. 네. 지금 당장 보이는 프로토스가 4명입니다만은 4명밖에 없어요. 예, 조병호 네. 선수와 김환중 선수가 예, 스타리그 도전전에서 그러니까 스타리그 도전전에서 서로 맞붙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최다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예, 3명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김성재 선수의 이름이 있는 것 또한 네.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프로토스 유저가 4명밖에 없는 점은 아쉽지만 김성재 선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24강 아직까지 본선 합류는 아닙니다만 16강을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있을 생방송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선수, 24명의 선수 가운데 승리를 하는 12명의 선수는 메이저리그 안에 12명으로서 합류가 되겠고요. 방금 보신 명단에 있는 선수 가운데 절반의 선수가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패배를 한 선수 12명은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리플레이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가 펼쳤던 경기인데요. 자,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2차 시즌의 예선전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선 48강의 두 선수의 대결의 제1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진영이 지금 어느 선수, 최현성 선수의 진영이 먼저 들어오고 있군요. 자, 12시 쪽에 위치해 있는 최현성 선수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는 그 오른편 하단에 위치해 있죠. 4시 쪽에 자신의 종족 적으로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대결 1차전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대0, 1대1 이런 스코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조금 탐색하는 그런 경향도 띌 수가 있는 초반전입니다. 예, 지금 뭐 서로 뭐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성학승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테란 킬러로서 유명하고요. 최현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요새 뜨고 있는 테란 아닙니까? 자, 왼편으로 SCB 한 기를 슬쩍 빼놓고 있는 최현성 선수인데요. 그리고 이 최현성 선수와 성학승 선수 모두 다 1차 1라운드, 그러니까 예선 1라운드는 부정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 2라운드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는데 경기 결과만을 보자면은 이 최현성 선수가 그 성학승 선수를 이긴 셈이 되고요. 그리고 성학승 선수도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진출전에서 예, 상대 송경석 선수를 예, 이기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최영선 선수 저 서플라이 디포의 위치 하나만 봐도 센스가 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10시 지역에 성학승 선수가 자리를 잡고 오버로드를 날렸다면은 페이크로서 이렇게 미네랄만 보고서 이렇게 돌려서 마치 뭐 4시 방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 작전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자, 앞마당 지역에 먼저 해처리가 하나 펼쳐지고 있고요. 베러스 두 개째 올라가고 있는 최현성 선수. 이 최현성 선수 뭐 서플링, 그러니까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임유한 선수의 어떤 그 독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박서 스타일 이렇게 불리는데 그 박서 스타일을 정확하게 100% 카피해서 실제 경기에서 적용시킬 만한 선수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최현성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원래 물량 테란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만약에 이제 임유한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이 됨으로써 임유한 선수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과 타이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센스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발전을 했을 때는 그 IS 소속의 이윤열 선수가 임유한 선수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변모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임유한 선수, 임유한틱하게 변하기보다는 이윤열 선수와 같은 스타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자, 상대 진영 양 선수가 모두 정찰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해처리까지 확인을 하고 잠시 멈추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SCB.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팀별 분위기를 따져보자면요, 이 최현성 선수와 그 다음에 김현진 선수와 같은 그 아주 힘 있는 테란 유저들이, 힘을 바탕으로 하는 테란 유저들이 오리온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유한 선수의 스타일도 약간 변화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네스 메모리에서 예전에 강민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플레이를 좀 상기를 해보면은 임유한 선수가 어떤 전략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좀 도박성 짙은 뭐 그런 플레이만을 많이 선호를 하고 개발을 해오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기 준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힘 위주로 그 병력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금 선보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요한 선수도 이런 최현성 선수나 이 김현진 선수의 어떤 그 힘을 결국 이제 구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서로가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저 위치에 오버로드가 없었다면은 성학승 선수 방심을 하고 드론을 생산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 오버로드 한기로 인해 그 마린의 숫자를 체크했기 때문에 저글링을 저렇게 다수 생산해서 예 저렇게 마린이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위쪽으로 밀고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학승 선수 본진 안쪽에서 팩토리 두 개를 건설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진영. 팩토리 두 개거든요. 네. 팩토리 두 개요. 이게 지금 사실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엄마린을 위해서는 뭐 엔지니어링 베이는 먼저 지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엄마린 체제도 아니고 머린 위주의 체제가 아닌 팩토리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임유한 선수가 준비를 했었던 아까 그 벌처 위주의 메카닉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최현석 선수가 같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는 물량, 골리앗의 예. 물량이 엄청났습니다만 임유한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거든요. 예. 자, 같은 전략이라면은 지켜볼 필요가 더욱더 커집니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같은 맵에서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 메카닉, 짐레너스 메모리에서의 어떤 메카닉이라는 전략 자체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승률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검증한 상태라는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최윤성 선수는 또 임유한 선수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임유한 선수의 경기와 좀 비교를 해가면서 네,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네. 보니까 오늘 1, 2, 3번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리플레이가 박용욱, 임여환, 최현성 모두 오리온 선수가 경기를 펼쳤던 그런 경기입니다. 예.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최현성 선수가 투배럭 이후에 투팩토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학승 선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린 메딕, 예, 엄마린 체제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피드업된 벌처가 이렇게 막 대여섯기 이렇게 한 번에 나오면은 그 성학승 선수로선 정신적으로 타격이 참 많이 있겠죠. 네. 자, 벌처를 계속해서 추가로 생산해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입구 쪽에 마린이 든든히 틀어막고 있고. 예, 머린들 이렇게 쌓여가는 모습 봤는데 벌처라. 이러면은 머린이, 그러니까 사실 저그 유저들이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까? 오버로드라든가 저글링 옮겨놓고 머린이 출발하는 메딕 붙어서 출발하는 시점에 크립 콜로니를 전부 다 성큰 콜로니로 안마당 쪽에서 변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갑자기 속도업된 스피드업된 벌처가 쑥 나와가지고 본진 안으로 난입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 진짜 예상 못하게 드론 타격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마린이 먼저 네.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버로드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 있게 다가서고 있는 성학승 선수. 아, 뒤쪽으로 유인을 하면서 벌처의 등장. 자, 마린과 벌처 저글링 전멸시켰고요. 자, 아래쪽으로 벌처 달리죠. 네. 자, 힘있게 내려갑니다. 와, 저렇게 두 마리를 먼저 빼놨네요. 자, 러커 둘이 뒤쪽으로 왼편으로 살짝 돌아서 이동을 하고 있고 우선 입구 쪽에서는 스파이더 마인을 심으면서 잠시 대치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예, 저거 눈치 못 채면은 큰 타격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자, 확장을 이 타이밍에 시도를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인데요. 예, 성학승 선수가 네 기 전부 다 그 히드라 네 기를 러커로 변태를 시킨 다음에 두 기를 미리 빼놓고 이렇게 우회한다는 거. 그러니까 메카닉 전략을 선택을 했으면 어쨌든 확장이 좀 빠를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대로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버로드로 시야 밝히고 저는 자칫 잘못하면 마인에 의해서 전부 다 폭사할 수 있었던 러커를 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네요. 정확한 타이밍에 오버로드와 이 빈곡에서 마주쳤거든요. 자, 러커 바로 되면서 벌처가 돌아와서 교전 설치했는데 자, 우선 스캔을 통해서 러커는 제거해주는데 성공합니다. 예, 이것도 진짜 놀랄만한 컨트롤. 이 러커가 두 기가 버로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벌처를 마치 그러니까 임현 선수가 머린 컨트롤 하듯이 왔다 갔다 이제 이동시켜가면서 결국 러커 두 기의 어떤 위험을 완벽하게 지금 봉쇄를 했네요. 네. 예. 예, 지금 최현성 선수는 임유한 선수와는 다르게 앞마당 지역에 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렇게 메카닉 체제로 가려면 가스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멀티 두 개나 네, 동시에 커맨드 센터 두 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최현성. 야, 이거 저기니까 좀 앞마당 확장 기지가 지금 미니맵상에는 12시 쪽에 확장으로 뛰고 있는 윤씨. 자, 벌처가 입구까지 우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예, 저기 온다. 오버로드에서 발견됐죠. 예. 예, 지금 뭐 최현성 선수의 전략은 보는 저희로서도 참 당황스럽네요. 참. 예. 자, 최현성 선수 오히려 방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확장 지역을 들키고 맙니다. 지금 성학승 선수 참 답답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빨리 가스 멀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인 때문에 제대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은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앞마당의 확장을 먼저 한 것은 앞마당 자원에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서 벌처 다수를 지금 준비를 해서 공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공격 들어 명령. 벌처와 골리앗으로 일단. 아, 지금 저 SCV. 예. 나가면 완전히 지금 저거는 자살 모드죠. 자, 스파이더 마인이 있어서 섣불리 쉽게 접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학순 선수. 거리를 재야 돼요. 예, 저글링 뭐 한 기 정도만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지금 그 한 마리가 참 아까운 상황인가 보죠. 한 대만 맞으면은 터지기도 있죠. 와, 본진 다 해처리. 본진 해처리 상당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원게스. 본진 해처리 원게스 그다음에 앞마당 미네랄 확장 기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순수 히드라로 저 지금 메카닉 병력을 상대를 하겠다는 지금 성학순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아주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카닉 병력을 한 번쯤 동시에 많이 잃었을 때 다시 준비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싸워서 한타 싸워서 저 메카닉 병력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다른 곳 확장 기지, 그러니까 세란의 깨소 확장 기지도 위험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예. 자, 메르스 파괴되어버립니다. 자, 많은 수의 처리와 병력, 이제는 히드라 리스크를 주력으로 해서 한번 또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들어오면서 너무나 가볍게 벌쳐도 제거를 해주는 강력 저글링. 예, 그래도 성학순 선수는 지금까지 게스 멀티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최영선 선수는 아직 예 12 지역 이렇게 미네랄이 돌아가진 않지만 코맨드가 3개거든요. 네. 저 오버로드를 뻔히 보고 있는데 압박감 참 크게 느껴지죠. 자, 기껏 스파이더마인 다 터크 들어왔더니 커맨드 센터 떠서 도망갑니다. 최현성 선수. 본인한테 베럭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예, 베럭스가 파괴가 되면 팩토리를 못 짓죠. 자, 벌처를 끊임없이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서야 첫 번째 멀티를. 네. 이, 항상 이 성학순 선수가 지미네너스 메모리에서 경기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좀 확장이 늦는 병력 우선, 그 다음에 확장 나중 이런 것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후반까지, 초중반까지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수의 병력으로 어느 정도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 중후반 이후에는 결국 확장이 없어서 그 테란에게 밀리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자, 병력이 왼편 상단으로 확장 가능한 지역으로 미리미리 이동을 해주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예. 중앙 쪽에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러커 두 개를 앞세우고요. 병력을 배치를 맞춰놨고. 이거 배짱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오버로드가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코멘트 센터를 저 지역으로 날렸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 벌처가 있습니다만 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파괴됐고요. 야, 이거는 뒤쪽으로 돌면서 기동력을 활용하나요, 최현성? 예, 당연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처가 그 특유의 그 순발력으로 러커, 뭐 소수의 러커였습니다. 소수의 러커를 지금 횡안에 지나쳐 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동 중에 병력을 그 히드라리스크를 잃을 만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확장 지역에 드론 옮기다가 중간에 발각되면은 드론들 몰살할 수도 있고요. 자, 7시 스타팅 포인트에 네. 확장 지역 공격 받고. 자, 1부는 또 그대로 돌아서 다른 네. 확장 지역 입구 쪽까지도 치고 들어갑니다. 안 났어요. 자, 앞마당 지금 네. 6시 앞마당인데요. 야, 이거 적잖은 피해가 있죠. 자, 방어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마음껏 드론을 사냥해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 뒤쪽에 뒤늦게 히드라가 들어옵니다. 야, 벌처 한 뭐, 8, 9기 정도 출발을 해서 지금 이거 효과는 톡톡하게 본 겁니다. 네. 이거 이쪽 확장기지 해처리에서는 뭐 드론 뽑을 엄두도 안 나고 또 본진에서 생산되었던 드론 자체가 전부 다 이동 중에 잡혔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에게는 시간 톡톡하게 벌어준 그런 그 벌처의 역할이 되겠네요. 자, 스파이더마인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는데 쉽게 네.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빠르거든요. 예, 예. 자, 결국에는 놓치고 맙니다. 이럴 때 참 약오르죠. 추가로 예, 또 벌처 엄청나게 생산해놓고 있는 최현성 선수. 예, 벌처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12시 지역에 게스 멀티가 돌아갔다면은 지금 네. 탱크와 골리앗 위주로 병력을 빨리빨리 구성해서 전진을 하겠는데 지금 12시에 코멘트 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중앙으로 다시 자신의 입구 앞쪽에 병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확장 지역 다시 드론 배치를 마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마당의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안전하게 확보를 하면서 많은 세, 그러니까 다수의 미네랄이 채취가 되니까 예, 또 다수의 벌차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수의 벌차로 지금 활용하는 그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득을 봤고요. 분명히 메카닉, 그러니까 골리아 메카닉 주력 병력, 골리아 탱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히드라리스크를 엄청 다수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저 히드라리스크로는 한계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병력은 뽑아놨는데 싸워주진 않으니까 저 히드라리스크만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무한한 상태가 돼버린 그런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성학순 선수, 아 탱크 포격에 피해를 입고 뒤쪽으로 물러났고요. 이제 성학순 선수 흥분하면 안 되죠. 지금 성학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최현성 선수가 가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최현성 선수의 탱크들만 다 잡아주면은 예, 탱크 생산에 참 차질을 빚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자, 일단 뒤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성학순 선수입니다. 가스 확장 지역 다시 한번 노리고 있네요. 최현성 오버로드를 날리면서 자 병력이 이동을 하고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을 깔면은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야, 최현성 선수 유닛 모으면서 안 나와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히드레스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1렬로 가면 안 되죠. 자 성학순 선수 좁은 길목에서 자, 공격 들어옵니다. 전 병력을 다 한쪽 길로만 쏟아붓나요? 아, 뒤쪽에도 길이 있는데요, 성학순 선수. 자, 탱크와 히드라리스크 조합을 이루고 있는 최현성 선수와 히드라리스크의 정면 대결입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날라붙었어야죠. 자, 탱크 포격에 후퇴를 하던 히드라까지도 잃고 뒤로 굴러나고 있는 최현성. 최현성 선수 지금 미네랄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탱크들은 그렇게 다 살아남았으니 골리아과 벌처만 추가되면은 진격 타이밍이 나오죠. 가스 확장 지역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학순 선수가 조금은 자제력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 주게 되면은 최현성 선수의 어떤 물량이라는 것은 성학순 선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진출하는 병력 중에서 핵심 병력, 네. 그러니까 탱크 위주로 저 히드라리스크를 동원을 해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진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입장에서 최현성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지금 탱크를 모아가면서 자신의 가스 확장기지 한 곳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면 성학승 선수가 진짜 심리적으로 급할 수밖에 없죠. 에돈이 붙은 그 팩토리는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골리앗과 벌처 위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순수 팩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성학승 선수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진영과의 직선로의 병력이 거의 없는 성학순 선수입니다. 뒤쪽에 방어 병력 저글링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확장 상대의 가스 확장 12 지적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 자 탱크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아까 심소명 선수와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심소명 선수는 분명히 저렇게 히달리스크 다수를 모으기 전에 어느 정도 뭐 물론 가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뮤탈리스크로 체제를 변환을 하면서 조합을 꾀했거든요. 조합을 꾀했기 때문에 메카닉, 순수 메카닉, 그러니까 메카닉 부대를 유지를 하면서 전진을 계획을 했던 임유한 선수는 당연히 뭐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인 줄 알고 있었을 테고 예 그러다가 이제 뮤탈리스크라는 어떤 그 복병에 의해서 탱크들이 전부 다 잡히면서 결국 그 패퇴를 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성학순 선수도 어느 정도 좀 병력의 조합을 좀 꾀할 만한 그런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이 늦었네요. 자 밀려 내려오는 최현성 선수의 병력 왼편으로 병력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 성학순 선수의 입구까지 들어오고 맙니다. 자 컨트롤 방어를 안 하나요 성학순 선수? 이거 지금 다른데 병력 대규모의 병력 이동만 신경을 쓰느라고 병력에 드론이 섞였는지 네. 아니면 추가되는 병력까지 끊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슨 조합이 캐리어 나온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는 조합 같아요. 예. 자, 벌처가 앞에서 공격을 해주면서 마이너 깔고 뒤쪽으로 아래쪽에는 추가 병력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예. 탱크가 커지나고 있는 최현성 선수. 진영 자체가 지금 탱크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물론 이 병력이 워낙 지금 본진에서 출발하는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오 그래도 야. 뒤쪽에 있는 탱크에 의해서 남아있는 병력 뒤에 추가 병력이 돌려서 정리를 해줬고요. 예, 거의 전 병력이 전멸 당합니다. 테란 병력이 남았습니다. 테란 병력이 네. 남은 데다가 추가 병력이 왔다면 이거
서학승 선수 엄청나게 지금 뼈 아픈 그런 그 대규모 교전이거든요. 아, 히드라리스크 뒤쪽으로 후퇴를 하고 맙니다. 서학승 선수 둘 추격하는 최연성. 탱크와 올리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네요. 진짜 병력 충원되는 그 스피드라든가 타이밍 이런 거는 정말 물량하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최연성 선수. 최연성 선수 앞서 공격 들어왔던 병력만큼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본진 안에 해체를 추가하고 있는 성학승. 예, 성학승 선수가 잠깐 유닛 생산에 차질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급격히 해체를 이렇게 늘렸던 게. 자, 그러면서 확장을 시도합니다. 최연성 선수. 미네랄이 그래도 뭐 확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커맨드 센터를 동시에 두 군데 정도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예. 만약에 이제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고 유닛이 계속 잡혀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여유가 안 생겼을 텐데, 최연성 선수 자신이 느끼기에도 분명히 유닛상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동시에 두 군데 확장 기지, 예, 하면서 거기다가 병력 충원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학승 선수 멀티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본진 입구까지, 본진영 앞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병력 뒤로 빼나요, 최연성? 자, 럭포와 김정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병력 구성. 아, 오버로드의 둘을 탑승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송학승 선수 아까 싸움에서 디파일로만 있었으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지네요. 자, 벌처 정말 많습니다. 최현성 선수. 자, 뒤쪽에 본진과 12시 확장 지역 사이는 스파이더 마인으로 지뢰 밭을 만들어 놨고, 9시에 확장까지. 예, 병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세 군데로 동시에 공격을 가도 뭐, 막지 못할 정도 같네요. 예. 자, 본진에서 나오는 추가 병력, 탱크, 골리아, 벌처, 스파이더마인으로 우선 막아내고요. 상대의 확장기지를 하나씩 공격을 해줍니다. 벌처 두 부대가 한 곳에 확장기지를 지금 털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본진 안에서는 그 해처리들이 많으니까, 본진 안에서는 이 다수의 탱크를 지금 공략을 하고, 아마 이 병력이 예. 멀티를 지키러 갈 수도 없어요. 아마 이묘한 선수도 바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꿈꾸면서 아까 메카닉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정말 이상적으로 메카닉 유닛을 활용을 해서 저그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자, 확장 지역의 해설이 하나 파괴됐고요. 익스트레터까지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제 7시 스타팅 포인트와 본진 밖에 남지 않은 성학승 선수. 자, 스타포트 건설을 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입니다. 예,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성학승 선수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해요. 예, 진짜로 손을요. 자, 본진 안까지는 또 공략을 안 하고 병력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자, 아, 성학승 선수 경기 포기하고 말았군요. 확장 지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아, 엄청나게 많은 병력, 최연성 선수의 물량, 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성학승 선수의 경기 패배 인정으로 최연성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최연성 선수가 성학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아, 어떤 선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요한 선수가 하려고 했던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네. 임요한 선수가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예, 보여주려고 했던 그 대저그전 메카닉 전략의 완성판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물량이면 물량, 그다음에 그 상대를 공략하는 어떤 타이밍이면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이제 최연성 선수는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예. 박성준 선수와 스타리그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테란의 강한 저우 유저 성학승 선수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23강에서 붙게 될 저우 유저 이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좀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역시 지금 뭐 최연성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네. 지금 최연성 선수 뭐 성학승 선수를 잡았다는 거 보통 테란이 아니거든요. 성학승 선수가 경기 끝나고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만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하고 또 경기 내용에서도 벌처의 숫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자, 임요한 선수가 앞서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보신 두 번째 경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 최연성 선수가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빅 이벤트였던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플레인지2에서 벌어졌던 이 마이너리그 진출전의 제2차전 경기입니다. 자, 박정석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